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 유튜버 진야입니다. 오늘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온 베이컨 에그 통칭 하울 정식을 찍어봤는데요. 앞에 보신 것처럼 영상이 짧아 직접 베이컨을 만드는 것까지 찍어봤습니다. 먼저 신선한 돼지고기 삼겹살 3kg를 준비해 주신 뒤 물기를 잘 닦아 주시면 됩니다. 물기를 잘 닦아낸 뒤 삼겹살을 숙성시킬 럽을 만들어 줄 건데요. 먼저 소금 50g, 후추 90g, 흑설탕 50g, 메이플 시럽 240ml, 드라이 로즈마리 30g, 물 360ml를 넣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돼지고기의 잡내를 잡아줄 월계수 잎을 넣고 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월계수 잎과 로즈마리는 생략해도 상관없지만 잡내가 싫으신 분들은 꼭 넣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만든 럽을 밀폐용기에 부어 물기를 잘 제거한 삼겹살을 넣고 일주일간 냉장고에서 숙성시키면 됩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뒤집어주면서 삼겹살을 숙성하였습니다. 지퍼백을 사용하셔도 되고 진공포장을 하셔도 되고 밀폐용기에 담으셔도 됩니다. 그냥 뭐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숙성시키는데 별 어려움 없을 겁니다. 남아있는 럽에 물을 부어 나머지도 알뜰하게 다